회사 있죠? 네. 이 회사에서 컨트롤 W예요. 콜 여태 일일이 껐는데? 뭐요? 아 근데 키보드 좋은 거 사면 안 돼. 왜요? 웃어요. 구성품이 있었을 거예요. 그냥 이렇게 저기 여분 아니? 그 아이돌 마스터 우리 애들 이름 모르잖아요. 그래픽 카드 바꾸고 나서부터 소음이 좀 심해졌어요. 큐티통 왜 되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이집은 좀 광고 같은 것도 막 계속 뜨고 본인도 유튜브 광고 넣잖아요. 램 왜 두 개밖에 안 뽑고 이거 누가 컴퓨터 맞춰줬어요? 거의 10년째 컴퓨터 맞추는 데가 있거든요. 그러고 보니까 포맷 한 번도 안 했죠? 네. 그럼 누군지 좀 힘든 작업이 되겠네요. 아, 뭐. 원래 이렇게 조용하게 쓸 수 있어요. 홀 완전 조용한데요, 진짜? 이게 컴퓨터 온도 따라서 바뀌어야 될 거 아니에요? 네. 근데 지금 과하게 높게 설정이 돼 있던 거죠, 기본 세팅이. 그래서 컴퓨터가 뜨겁지도 않은데 빠르게 돌고 있던 거예요, 지 혼자서. 아. 펌프도 내리기도 해둘게요. 펌프가 뭐예요? 수냉 쿨러니까 물을 이렇게... 물이 있어요? 네. 네. 물이 들어있어요 여기 안에. 물 갈아줘야 되는 거 아님? 아니요 물은 안 갈아줘도 되고 일체형은 갈아줘야 되면 AS를 보내면 돼요. 근데 그렇게까지 자주 보낼 필요는 없고 아... 여기 안쪽에 물이 들어있고 그 물이 저기 CPU 쪽에 붙어있는 저기서 펌프가 이렇게 돌려줘요. 헐. 그리고 이 팬이 그 물을 식혀주는 거예요. 그 물 온도가 지금 여기 표시가 되는 거고. 아 이게 물 온도예요? 네 이게 좀 과하게 올라가면 안 좋죠. 그래서 지금 테스트를 할게 뭐냐면 지금 이렇게 느린 상태에서도 아까처럼 온도가 낮게 나오는 거죠. 이거를 좀 돌렸을 때 수온이 안 높아져야 돼요. 많이 과하게. 그래 이제 방송할 때도 안 높겠죠? 네네. 이건 QHD 아니네요. 이거요? 네. 이거는 예 네, 아니에요. 이거 그래도 144 되는 거임. 근데 이게 타이타늄이랑 이게 뭐가 안 맞아갖고 144가 안 됐음. 뭘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. 아 진짜요? 원래 돼요? 됐겠죠? 아 뜰 리가 없죠? 뭐 그래픽카드하고 뭐... 아 민스피셜로 그랬는데? 그럼 맞을 거예요? 아니에요 왜요? 형님이 틀릴 리가 없죠? 아 민수 자주 틀려요. 10개 말하면 6개 틀림. 그러면 틀리겠죠? 네. 네. 일단은 방송 프로그램을 한번 켜봅시다. 무슨 게임 해보면 제일 좋을까요? 랩 걸리던 게임이... 그 있었는데. 아 꼭 똥게임을 해야 돼요? 아 근데 이 똥게임이 렉 걸렸어요. 못해먹을 정도? 네 아니 볼 수 없을 정도? 근데 지금 방송 꺼질 때는 안 켜봐 잘 모르겠어요. 녹화를 켜보면 되겠죠. 네. 세팅을 맞춰서. 지금 또 보면 괜찮은데 이 정도 너무 잘 나오는데요? 근데 방송 키면은 장난 아니에요. 그냥 득득득 이렇게 나와요. 이걸로 성수를 할 거 네네. 세팅 MVNC로 하네요. 네네 타이트드로 MVNC7000으로 OBS를 해보죠. OBS가 녹화 세팅을 방송 세팅처럼 맞춰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방송을 안 키더라도 방송할 때 환경을 헐 재현을 해서 할 수 있단 말이에요. 헐 개좋은데요? 엑스플릿 왜 써요 그러면은? 유료잖아요. OBS는 무료예요? 그렇죠. 그럼 OBS 쓰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? 그렇죠. 헐 근데 왜 주변 방송하시는 분들이 다 엑스플릿 쓰더라고요. 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. 사실 선전역가임 맨 처음 나와갖고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. OBS도 처음 나왔을 때 별로 안 좋았어요. 점점 가면 갈수록 많이 좋아져가지고 이게 오픈소스다 보니까 개인 유저들이 이제 피드백을 하고 빨리빨리 수정을 해서 굉장히 빠르거든요. 지금 설치는 또 왜 이렇게 느리지? 설치 좀 늦어요. 인터넷에서 봐주세요. 인터넷이 아니고 이건 설치가 왜 느리지? 하드디스크 쓰세요? 이거 하드디스크고 이게 SSD네. 아 SSD 250기가 쓰는구나. 아 3년 전에 맞췄지. 그럼 요즘 제일 최대가 몇이에요? 1테라 나와요? 2테라도 있죠. 진짜요? 네. SSD가요? 네. 세상이 너무 빠른데요. 아 SSD는 가격 진짜 훅훅 떨어져요. 세상이 너무 빨라요. 세상이 좀 시끄러워진 것 같은데? 네. 파워에서 소리가 나는데요? 파워에서요? 파워 고주파 아니면 저거 팬 끼기기 큰 소리 같은데? 파워에 있는 팬? 원래 안 나요? 파워는 웬만해서는 소음이 안 나요. 왜냐면 요즘 파워들은 이거 온도 어느 이상 안 넣으면 무선 모드에서 팬이 아예 안 돌거든요. 네. 심각하네요. 파워에 컨트롤 제가 수리 가지고 안 되겠는데 이거 왜 바꿔? 아 그 정도예요? 그냥 파워 바꿀 바에 그냥 아예 차라리 바꾸는 김에 컨트롤 그냥 그 정도임? 파워에 저렇게 소리 심하게 나온 건 진짜 처음 들어봤어요. 아니 파워 소리로 이게? 막 끼익거리는데? 네, 이 파워 소리라고요? 네. 그래도 봐왔던 많은 스트리머들이나 유튜브나 봤을 거 아니에요 컴퓨터. 그렇죠 제일 심각. 제일 심각하다고요? 더러운 거는 솔직히 뭐 다 비슷비슷한 거 같고. 아 다행이다. 어. 컴퓨터 상태는 여기가 제일 안 좋아. 아 진짜요? 바꾸려면 뭐 바꿔야 될 것 같아요? 일단 파워 바꿔야 되고 램 추가하셔야 되고 나머지는 크게 바꿀 필요 없을 것 같아요. 좌우 밸런스가 안 맞네요.
어 맞아요. 저 말하면은 왼쪽만 들린대요. 왼쪽만 더 크게 들린대요. 헐. 봐요. 아 그게 위가 왼쪽이고 아래가 오른쪽이거든요. 헐. 맞아요. 왠지 왼쪽만 더 크게 들린대요. 그래서 뭔 소리야? 이어폰이 꾸진 거겠지 했는데. 이 좌우 조절하는 게 어디 있더라? 나 이거 예전에 썼었는데 기억이 안 나네요. 전 좌우 밸런스인지 몰랐어요. 아예 모노로 송출을 시키면 좌우 밸런스가 필요가 없겠죠. 아예 송출을 모노로 바꿔버리면. 모노랑 스테레오 뭔 차이예요? 모노로 스테레오 좌우 구분이 되냐 안 되냐 차이겠죠. 근데 마이크가 좌우 구분이 될 리가 없잖아요. 애초에 수음이 하나인데 마이크를 모노로 강제 송출 이렇게 해버리면 이렇게 무조건 맞아요. 예, 게인 캡처로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어요. 게인 캡처... 아 맞아요. 엑스플로드 그럼. 그렇죠. 원컴 할 때 극혐인 게 이거. 맞아요.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고. 오, 잘 나오는데요? 글카 100% 먹죠? 네. 어, 아, 쭉 올라가요, 이렇게. 지금 이게 제가 봤을 때는 프레임 제한이 안 걸려 있어서 그렇거든요. 네. 어, 이게 프레임 제한을 걸려면 어떻게 되냐. 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쓰시면 되죠, 아예. 그럼 게임마다 프레임 제한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? 아니요. 이거에서 제한 걸어두면 모든 게임에서. 아... 저거이 데빌 메이 크라이는 왜 그러면 왜 그렇게 슬로우가 나오는 걸까요? 그것도 지금 켜서 한번 확인을. 이거 하드에 깔아서 게임을 하시구나. 그럼 어디 깔아요? SSD를 사셔야죠. 그 게임 깔은 용 SSD를 하나 사서. 왜냐면 로딩 속도 차이가 많이 나요. 아 그래요? 어, 엄청 많이 나요. 어 갑자기 어 내 컴이 이렇게 빨랐어? 로딩 이렇게 빨랐어? 아 그래요? 거의 그 정도 차이거든요. 저 로딩 엄청 김 진짜. 그렇죠. 막 GTA 메비동. 어 엄청 극혐이. 극혐이죠? 그거 하드라서 그래요. 아 그래요? 원래 GTA 오래 걸리는 게 아니구나. 그 SSD 달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? 그냥 달면 돼요. 그래픽카드 저런요? 그래픽카드보다는 약간 어려운데 그냥 케이블 두 개 달면 돼요. 별로 크게 어렵진 않아요. 어 근데 이렇게 이거 잘 걸어가네요. 원래 진짜 렉 걸리면서 갔는데. 지금 뭐 따로 설정한 거 없이 글카도 지금 100% 사용하는데 부드럽잖아요. 그러니까요. 심지어 녹화되고 있어요. 이거 보면 알 수 있어요. 렌더링 작업 지연되어 놓친 프레임이랑 이런 게 이제 끊기는 게 네. 보이는 거예요. 헐, 헐, 뭐야? 캡처보드로 끊기는 거는 저 수치로 표기가 안 돼요. 근데 이제 렌더링 작업이 지연된 거나 뭐 그런 것들은 이제 확실하게 표기가 되는 거죠. 인코딩 작업 지연된 거는 뭐 CPU에 너무 과하게 부하가 걸리면 대부분 생기는 거고. 네. 근데 원컴 할 때는 렌더링 작업, 인코딩 작업 지연되어 생긴 프레임 저거가 무조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. 그래서 원컴이 투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덜 부드러워 보여요. 저런 게 어쩔 수 없이 생기거든요. 투컴도 아예 안 생기진 않는데 거의 없는 수준까지 낮출 수 있는데 원컴은 한계가 있긴 하죠. 특히 지금 이렇게 그래픽카드가 100% 먹는 상황이면 더더욱 심하죠. 헐. 지금 보시면 저기 프레임 작업 FPS가 네. 지금 58이잖아요. 네. 내려왔다 올라갔다 하잖아요. 네. 60에 붙어있어야 부드러워요. 지금 막 59... 58 가끔씩 이렇게 떨어지는 게 나가 57도 가고 네 그렇죠. 100% 먹으니까 그런 게 높은 거고 수직 동기화 같은 거 열거나 프레임 제한 걸어서 하면 저런 거 떨어지는 빈도가 상당히 많이 줄어들 거야. 이 OBS 그러면 이거 스크린 1, 2, 3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? 장면이? 아 장면 있구나. 그렇죠. 아. 이게 이렇게 해서 바꿀 수 있고 이거는 이런 것도 바를 수 있어요. 넘어가는 효과. 아 이거 막 자기가 그 커스터마이징해서 중간에 영상 끼워 넣을 수도 있어요. 아, 요로롱 하면서 사운드를 넣는 것도 할 수 있고. OBS만 가능한 거예요? 그, 거기도 아마 있을걸요? 보통 가장 많이 쓰는 건 이거죠? 그냥 이렇게 바뀌는 건데 뭐 시간 설정해서 좀 더 부드럽게 오. 이렇게 할 수도 있고. 오, 이런 게 있구나. 기본 상태로 쓸 수 있고. 헐, 신기해. 네, 방송 천재 아님? 왜죠? 어, 이거! 이거 보임? 거의 RLAP Safe Transaction 인터넷 백킹 같은 거 하시죠? 네. 이 컴퓨터로 네 하고 네. 나시면 무조건 무조건 돌리세요. 구라 제거기요? 구라 제거기라고 이름 뭐야? 아, 이름이 좀, 네. 좀 그렇긴 한데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에요. 저는 잡다한 걸 다 지워줘요. 아, 100%는 아니고 한 99% 정도? 개 많이 깔려있죠? 다 구데기예요? 어, RLAP Safe Transaction 이거 불스 뜨는 경우도 있어요. 아 진짜요? 네 일단 프레임 떨어지는 건 기본 네. 장착이고 굉장히 방송하는데 지장이 많이 가는 프로그램들. 아 싹 다? 특히 원컴이라면 더더욱 싹 다 지우시고 어차피 한번 돌리고 사용할 때 어차피 다시 깔면 되니까요. 네 싹 다 지우시면 돼요. 아 다 지워졌다. 굉장히 편합니다. 편하고 네 저도 틈틈이 돌려야 할 듯. 이게 구라 제거일까요? 거짓말? 구라 그렇죠. 이거 굳이 필요 없는 구라들이라는 소리겠죠? 네. 저는 고클린 돌리면 다 만사 오케이인 줄 알았어요. 아니, 고클린은 또 다르죠, 이제? 저 화면은 인터넷 드릴 때 저거하고 액티브 삭제하고 그런 거 봤어요.
너무 옛날 그거죠? 요즘 느낌이 아니죠? 네, 최적화 방식이. 아 그래요? 과거의 버블로 이게 약간 뭐 본인이 토렌트 같은 거 안 쓰죠? 네, 저 한 번도 안 써봤어요. 그렇죠? 네. 그럼 어벤스트 굳이 쓸 필요 없어요. 뭐 이상한 해외 사이트 안 들어가. 네, 들어가는 법도 모르죠. 그렇죠. 얼마 전에 에픽 레전드 다운 받으려고 우회해야 되잖아요. 그렇죠. 저 그거 한 시간 넘게 걸렸어요. 하는 거 몰라서. 그러면 어벤스트 같은 거 굳이 쓸 필요 없이 그냥. 그렇죠, 결제했는데. 아 그래요? 네. 네, 어벤스트 뭐 결제했으면 쓰세요. 결제했으면 써야지. 아 이거 얼마나 많이 깔린 거야? 컴퓨터에 무슨 짓을 한 거예요? 평범하게 사용했습니다. 뭔가 깨끗해진 기분. 이제 저는 클리너 프로그램 추천하는 거는 씨클리너. 씨클리너? 아 들어봤어요. 씨클리너가 또 어베스트랑 같이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씨클리너 깔면 막 어베스트 깔라고 막 어베스트 깔잖아요. 가장 좋은 거는 그냥 컴퓨터를 재부팅하는 게 좋아요. 아 껐다 켜는 거요? 클린을 돌리지 말고 그냥 껐다 켜도 쓸데없는 게 켜져 있던데. 아 그래요? 그게 쓸데없는 게 깔려 있어서 그런 거죠. 네. 이거 뭐, 원타임 이거 뭐예요? 저도 몰라. 타이머 프로그램이네요? 아 이거 타이머 쓰는 거예요? 이거 안 써요. 수은 몇 도가 가면 위험함? 또 60도? 어. 이제 그 정도면 물이 너무 떠서 수냉이 터질 수 있어요. 헐 무슨 물 이렇게 막 흘러요? 그렇겠죠? 한 번도 터진 적은 없지만 통합뷰이 뭐야? 다뷰 인디 2018? 뭔지 모르. 아 이거 뭐 문서 보려고 막 깔았던 것 같은. 요즘에는 그런 거 없이 PDF는 크롬에서도 열리고 다 온라인에서 이제 다 열 수 있어서 굳이 요즘엔 쓸 필요가 없죠. 메가피는 또 왜 깔려 있어? 이 뭐임? 이거 백신 프로그램. 아 그래요? 백신 프로그램 컴퓨터 여러 개 깔려 있으면 안 돼요. 아 그 서로 잡아먹나? 그렇죠. 서로 막 이 새끼 불법 프로그램 같은데? 아니야 이 새끼가 불법 프로그램 같아? 이거 약간 그렇게 하기 때문에 옛날 V3랑 알약이랑 둘레 깠는데 그런구나. 그렇죠.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게 네. 그거예요. 5기가. 5기가나? 말도 안 돼. 쓸데없는 거 5기가. 3년 동안 포맷을 안 하니까 뭐. 그러니까요. 저도 모르는 거 되게 많아요. 뭔가 이상한 게 마이 게임 롱 네임? 이게 뭐지? 내 게임 긴 이름? 아 저 오랜만에 본다 이거 XP. 스카이 캡처 이거. 아유 그거 갖다 버리면 씨X 새끼들. 스카이 씨. 도미 2년 전 거. 고통받았던. 네 진짜 핵고통받았던. 이거 모바일 연동해갖고 주고 있잖아요. 모바일 게임 뭐 블루스택이나 이런 거. 뭐가 제일 좋아요? 저 녹스 쓰고 있는데. 녹스. 그죠? 블루스택하고 녹스는 약간 장단점이 있긴 한데 녹스가 훨씬 더 쓰기 무난하죠. 깔끔하고. 세팅할 것도 딱히 없고. 지금 지운 것만 해도 좀 빨라졌을까요? 상당히 빨라지지 않았을까 싶네요.